오늘 이슈는 과거사 반성, 면허 터널, 여성 범죄입니다. 3, 2, 1, 대포 발사! 이게 뭐지? 연어 워터파크인가 싶은데 알고 보니 셀먼 캐논이라는 신박한 발명품입니다. 연어는 산란기가 되면 태어났던 강으로 거슬러 올라가 알을 낳는 습성이 있잖아요. 근데 인간이 만든 이런 댐에 막혀서 점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긴 호스를 연결해서 연어를 옮겨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트럭, 커다란 배, 심지어 헬리콥터까지 동원했었는데요. 비용도 많이 들고 물고기가 겁을 먹고 힘들어해서 이런 방법을 개발한 거죠. 기압차가 있는 관에 연어를 넣어주면 단 몇 초 만에 도착합니다. 마찰도 거의 없어서 안전하고요. 물고기 입장에선 그냥 헤엄치는 기분이라고 해요. 지금은 연어의 나라 노르웨이에서 하루에 5천에서 만 마리를 수송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 저도 누가 회사까지 이렇게 동반해줬으면 좋겠네요. Erfüllt mich mit tiefer Trauer und mit Scham. 반성 없는 일본과는 비교가 돼도 너무 비교되는 이 나라. 2차 대전 중 나치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를 자행한 독일은 피해자들에게 60여 년 동안 약 93조 원을 지원해왔는데요. 금전적인 보상에서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과거사를 반성해왔습니다. 베를린 시내 한복판에 홀로코스트 추모비를 세우고 정치인들이 나서서 무릎 꿇고 사과하기도 했죠. 지난달엔 홀로코스트 생존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배우자에게 9개월간 연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고요. 이번엔 생존자들에게 매달 수백 유로를 추가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추가 지원금은 이스라엘 정부를 통해 생존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인데요.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는 미래도 없다는 거 일본도 명심해야 할 텐데요. 올해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이 크게 줄었습니다. 경찰청이 조사한 결과인데요. 1년 전과 비교해도 국민의 체감 안전도가 높아졌고 특히 성별 간 범죄 안전도 점수 격차가 줄어서 여성의 불안감이 줄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어요. 근데 같은 날 발표한 행정안전부 조사 여기서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네요. 국민이 느끼는 안전지수는 5점 만점에 2.65점으로 작년보다 오히려 떨어진 수치였는데 특히 성폭력 부분은 최하위권이었고요. 달라도 너무 다른 결과도 문제고 여성의 불안감을 잘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여성인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강력 범죄의 경우 그 비율은 훨씬 크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여성 3명 중 1명은 불안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통계부터 이렇게 갈리는데 누굴 믿어야 하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좀 선선해졌더라고요. 가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여름 조금 더 기운 내시고요. 일서F 잊지 말아주세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